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29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주제는 항상 무엇에 대한 글인가 집중하시고 가보겠습니다. 21세기에서 그리고 13th century 13세기에서 뭐 여기까지 전체사 구죠. 그쯤에서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첫 번째 매뉴얼이 12세기에서 13세기에서 뭐가 나타났다? 매뉴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매뉴얼입니까? 뭔가 가르치는, 그죠?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는 첫 번째 매뉴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매너라는 거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썰 때 뭐 이렇게 뭐 고상하게 써는 거 이런 걸 테이블 매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12세기, 13세기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귀족들, 자손들에게. 그다음에 이거 무슨 구문이었죠? 이시란 비동사 지우고 대절 지우면 말이 되는 이런 거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였으면 좋겠다. 제발. 그 장르는 가르치는 그 매뉴얼을 가르치는 어떤 문화 그런 장르는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엄청 성공을 거뒀습니다. 초기 어떤 현대 시계 뭐와 함께 culture by the bladders 이런 거에 의해서 함께 현대 초기 기간에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끝났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방식과 의미에서 이것들은 모두 다 도구였습니다. 어떤 도구죠? 의도되어진 도구였습니다. 정의하고 구별하는 데 의도되어진 도구였습니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바뀐지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상하게 스테이크를 써는 걸 어떤 걸 쓰는가 구별하는 용도로 쓰는 거야. 누가 천민이고 누가 양반인지 이런 느낌이죠.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컨바치과 이제 뭐뭐 하면서 분리시키면서 참가자들 뭐로부터 그죠? 그 귀족으로부터 참가자들을 분리시키면서 누가 우리 내부의 사람인지 바깥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되어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의도되어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구들이었습니다. 안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구문 이리스 지워 보였으면 좋겠다. 대절 지우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란 전체적 구가 나온 거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매너에 대한 매뉴얼은 그죠? addressed라는 것은 우리가 지목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아리스토클라스, 뭐 귀족들에게 지목되어진 좋은 매너의 이런 매뉴얼들은 항상 부정적인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산트, 어떤 농부들에게 부정적인 걸 어떤 농부들입니까? 나쁘게 행동했던 베들리는 뭐 나쁘게라기보다는 잘 행동하지 못했던 피센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별로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테이블 매너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인 거야? 귀족과 아닌 사람들로 나뉘었다라는 글이니까 정답은 바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이블 매너 뭐로써? 마커. 마커는 어떤 표시로써. 클래스 디스팅션. 클래스 계층의 구별의 어떤 도구로써 제일 맞는 거니까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publication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출판인데 bring about 야기하는 평등을 야기하는 계층 간의 평등을 야기하는 어떤 출판 평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효과 구별하는데 외부로부터 내부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의도치 않은 효과 의도치 않은 효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건고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인종 그리고 민족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더 낫습니다. 오늘 뭐보다 과거보다 인종과 민족적인 관계는 훨씬 더 과거보다 오늘 낫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들은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 이전에 스포츠가 인클루전, 포함과 관용과 어떤 공정성의 모델이기 이전에 많은 변화들은 요구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구되어집니다. 스포츠가 이런 거이기 이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도전들은 오늘날 뭐로부터 다릅니까? 그것들로부터는 다릅니다. 어느 때 마주친 것들, 20세기 20년 이전에 마주친 것들로부터는 오늘날 그 변화들은 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화랑 이전의 변화가 꽤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경험은 말해줍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뭘 말해주죠? 현대 어떤 도전이 충족되어졌을 때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동, 접주동에 부사절이 들어간 것뿐이야. 따라서 이 대절의 주어는 social institution 여기다 이나 가 넣으셔야 되는 거고 동사 여기에서 돌아와서 뭐뭐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인 이니치라는 것은 여기서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선행사는 a new social institution이라고 꾸며주는 건데 선행사란 관계사랑 떨어져 있는 경우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출몰하는 새로운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예전 문제가 해결되면 만사 형통이 아니고 또 뭐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도전들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여줍니다. 게임 끝났죠?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일단 레이셜, 민족, 인종적, 민족적인 어떤 차별이 제거되어진 다음에,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된 다음에, 같이 모이게 된 다음에, 그들은 반드시 또뭘 해야만 해? 살아야만 하고, 일해야만 하고, 같이 어울려야만 합니다. 서로서로. 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는 것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차별이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같이 사는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문화적인 관점과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면 되겠지.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니? 헌신에 어떤 헌신입니까? 동등한 대우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플러스 배우는 거 뭐에 대해서? 타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포함하고요. 어떻게 그들이 정의하고 의미를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아. 쭉쭉 가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건 제목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또 고르는 거니까 주제와 제목은 무엇에 대한 글을 고르는 거, 요지랑 주장은 목적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고르는 거, 주제랑 제목이니까 이게 뭐에 대한 글입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거기에 걸맞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의미잖아. 스포츠 문제에서. 자, 그러면 1번에 ongoing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진행되는. 스포츠에서 계속 진행되는 도전 과제들, 즉 인종과 민족적인 이슈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도전이니까 도전이 끝났지 않았다는 거야.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1번은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 문제인데 형용사는 우리가 보호 역할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typical이라는 형용사로 쓰였다면 R에 대한 보호를 써야 되는데 R에 대한 보호는 guardian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그리고 그 짐들은 부담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지어졌습니다. 어떤 여성들이냐면 일반적으로 guardian이었던 즉이 R에 대한 비동사에 대한 보호는 여기야. 따라서 보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세다 세모치면, 이거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고 진주어는 뭐가 가능하다?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그죠? 가주어이. 그러면 진주어는 뭐도 가능하냐면,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고, 대절도 가능하죠. 중요한 거고서는 이것은 오버래밍, 굉장히 과도한 업무입니다. 이것이 뭔데? 뭐할수 있는 것이라는 뒤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여서 진주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고. 3번 같은 경우는 위치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인데 위치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뭐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동사는 있는데 주어 동사는 있지만 목적어 없는 이두 가지 경우가 뭔가 하나가 빠지는 게 불완전한 문장 아닙니까? 위치를 따지는 건첫 번째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고 뒤에 불완전 완전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지금 information은 선행사가 있어. 오케이 1번까지는 돼. 근데 뒤에는 뭐가 지금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봅시다. 위 주어 동사 be to make 동사 decision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뭐 대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로 볼수 있으니까, 뭐, from which라 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겠죠. 3번은 틀렸다라고 보시게 되면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지 문제가 아닙니다. listening to가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듣는 것인데, 뭐가? 너의 doctor가 layout. 그죠? 뭐 하는 거 듣는 거? 옵션을 두는 것을 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정확히 1번은 listening이고, 2번은 메이킹으로 보시면 되겠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ing끼리 병렬이 돼서 맞다라 보시면 되는 게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A, O, B, 5번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A, of, B 중에 웬만하면 다 A에다 스위치를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A가 부분사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한테 Lord of Rings가 나왔어. 그러면 A of B 형태니까 어디다 스위치를 맞춰? 여기다 맞춰주는 거지. 그럼 is야, are야? 당연히 is겠죠?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가 나냐면 A of B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안 돼.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 나온 거 맞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모든 문화는 뭘 주장합니까? 특별한 핵심적인 핵 믿음을 주장합니다. 어떤 핵심적인 믿음이냐면 중심적으로 그 문화의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upon which는 우리가 where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 컴마 치고 where. 그러면 그런데 그 문화에서 모든 두 번째적인 믿음은 예측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있는데 거기 모든 거에서 모두 다 두 번째적인 거야. 차후에 어떤 믿음들이 예측이 되긴 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핵심적인 믿음들은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because 절 안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바로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If they are 이라는 부사절이 나왔어. are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대동사야. 대동사는 대신해서 받는 동사인데 앞에 비동사를 대신해서 받기 때문에 be given up 자체를 받는 거야. 해석은 만약에 그것들이 포기되어진다면 이런 뜻이야. 만약에 그런 믿음들이 포기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에 대한 because의 주어가 이거야.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죠. 문제 알겠죠? 이러한 핵심 믿음들은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포기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어떤 그 헌법 정신의 자유라는 게 있죠. 자유라는 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 것들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쉽게 포기될 수 없다는 느낌이야. 그리고 알 수 없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것들이 또다시 룰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어 동사 두 개 또 나왔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또한 통제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가치는 쉽게 포기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한 교육은 빡센 관리라는 어떤 뭐가 있어.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믿음이지. 그게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죠. 서구의 도덕성은 주어. 그리고 뭐야 이거 끕시다. 서구의 도덕성의 행동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어집니다. 뭐에 기반이 되어지니? 가정에. 어떤 가정이냐면 모든 개인들이 신성시 되어진다는 가정에 기반되어지면 서구의 도덕성은. 그러니까 서구는 뭐에 기반이 개인이 아주 신성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이 신성시 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겠죠. 그 뒤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이러한 믿음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의 초기에 뭐로부터 초기 형태에서 고대 이집트의 초기 형태로부터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를 하고 현재 제공합니다. 바로 그 주춧돌을 뭐에 대한 주춧돌입니까? 유대 크리스천교 문명의 주춧돌을 바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서구라는 걸 보게 이거 약간 좀 이제 서구의 도덕성은 모든 개인이 신성시 된다는 가정에 기반이 되어지는 거고 그 모든 개인이 신성시 된다는 것은 초기 이집트의 어떤 형태에서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 크리스주교의 어떤 주춧돌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따라가지고 시크릿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서구는 개인주의가 되게 뛰어나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행복을 되게 중요시하는 국가들이죠. 성공적인 도전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뭔가 성공적인 도전들은 도전이에요. 도전들은 아마도 행동들을 유효화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목표 뭐에 대한 서구 개인에 대한 행동과 목표들을 무효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즉 서부의 중요한 계급을 붕괴할지도 모릅니다. 도전이 만약에 성공했어. 이런 도전이 만약에 실패하게 성공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많은 것들을 무효화하고 서구로 오히려 무섭 디스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는 거잖아요. 도전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존재에서 뭐에 대한 존재죠? 이러한 중심적인 가설의 가정의 존재에서 이러한 중심적인 가정의 존재라는 건 뭐냐면 뭔가 확실한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런 거의 존재에서 서구의 몸체는 그죠? 즉 뭐야? Formalized, misqualified morality라는 어떤 몸체는
부식되고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게 없어지는 건 지금 중요한 건 부식되고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죠. 나락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중심적인 서구의 몸체의 법칙의 부재 아니겠어? 이런 게 없을 때에만 뭐가 무너지는 거야? 이런 어떤 뭐 서구의 법의 몸체는 부식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답은 뭐? presence가 absence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없는 데 있어서 서구의 몸체는 붕괴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으로 봐야겠지. 지금 쭉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서구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통해서 서구가 돌아가는 거고 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무너질 거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없는 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이제 이로드 뭐 부식될 거라는 거는 나락으로 간 거니까 이런 중심적인 가정이 없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4번 에센스가 맞는 거 같죠. 자, 그 다음에 외선 소셜 스토리. 자,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싸워졌습니다. 주로 그러한 도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도전들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어떤 도전들을 막기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는 자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뭔가 평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기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컴퓨터들은 많이 변해왔습니다. 과거 25년에서. 그죠? 컴퓨터 네트워크는 루디멘터리 인 1990년대에 굉장히 충분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죠? 우리가 내가 90년대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입니다. 90년대는 그래도 막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 그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연결되어진 장비의 확산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더 나은 메타포, 비유를 주었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 블랭크에 대한 비유. 블랭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유도 주었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발달이 비유를 준 거야. 비유인데 어떻게 블랭크가 작동하는지. 여기까지가 인트로 티시스고 당연히 이 뒤에 예시들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나는지 쭉 봅시다. 네트워크 되어진 모바일 컴퓨터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보다 90년대에. 이것은 단지 뭐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들이 저장하고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 뭘? 데이터를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인터넷이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능력이고 프로세싱 파워입니다. 자, 연결. 오늘날 컴퓨터 연결은 도와왔습니다. 5형식이에요. 뭐가 뭐 하는 걸 돕죠? 과학자들이 깨닫는 걸 도왔습니다. 뭘 깨달아? 컴퓨터. 인간의 머리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이거 뇌죠? 뇌가 또한 많이 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이곳의 힘에 뭐에 대해서? 능력인데 네트워크가 되는 능력에 또한 많이 빚지고 있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줬습니다. 즉 어떤 게 되는 거야? 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뭘 깨닫게 한 거야? 컴퓨터의 어떤 네트워크 체제가 뇌에도 그죠? 네트워크 체제라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너무 쉬워.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주었다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정답 가볼게요. 어떻게 인간의 뇌가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지. 너무 쉬웠던 문제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은 배웁니다. 누구로부터? 타자로부터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함께 모으고 어떤 거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고통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소비자의 공정성은 소비자 공정성이라는 건 소비자들에게 공정함이죠. 소비자들의 공정성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습니다. 뭘 도울 수 있니? 설명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뭘 설명해? 많은 경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걸 도울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공정성은. 그죠? 다니엘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죠? Concern about fairness. 공정함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블랭크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관심사야. 그죠?
티시스가 공정함의 관심사가 뭐에 블랭크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인트로 티시스고 이 인트로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답을 고르면 되겠죠. 자, 바로 예시 나오지. 하나의 서베이에서 많은 수의 참가 응답자들은 regard니까 당연히 regard A가 꽤 커요.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A. 그 다음에 as B.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많은 수의 참가자들은 간주했습니다.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Shower price, 삽의 가격을 뭐 이후에? 비 눈이 내린 이후에 삽의 가격을 올리는 회사를 그죠? 불공평한 행동을 종사하는 것으로서 간주했습니다. 맞잖아? 우리가 이제 똑같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눈이 쌓일 거 아니야. 그때 삽 가격 올려버려.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불공정한 거라고 간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Regard A, S, B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서베이에서 반응자들은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 들었습니까? 랜드로드에 대해서. 땅의 어떤 주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의 가격 상승이 강요했던 오형식이죠. 뭐가 뭐하도록 강요했던? 그가 올리도록 강요했던. 뭘 올려? 가난한 세입자의 비용을 올리도록 강요했던 랜드로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격을 상승, 부동산이 상승을 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집주인은, 건물주는, 나도? 그러면 뭐 올려버려야겠다, 집값.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하는,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렌트를 올리도록 강요하는 랜드로드에 대해 들었습니다. 비록 그 인크리즈가 강요한다 할지라도 세입자가 떠나도록, 그죠? 올리면 세입자는 떠날 수밖에, 그럴지라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 75%의 참가자들은 주어 발견했습니다. 오형식이죠. 그 행동이 뭐야? 월세 올려가지고 내쫓은 행동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의 차이죠. 집주인 입장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뭐 하지 못하는 반면에, 그죠? Be rude라는 것은 뒤에 봤을 때 못마땅해하다. 자, do not이니까 소비자들이 회사에게서 profit motive를 못마땅해 하지 않는 반면에, 이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소비자들은 회사가 profit에 대해 motive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한다는 얘기야. 회사라는 건 돈을 벌고 있는 기관이잖아. 따라서 못마땅해 하지 않는 반면에 못마땅해 하진 않아. 인정해 줄게. profit motive에 그런 반면에 그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프로핏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프로핏이야?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오게 되는 프로핏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계속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예시는 뭐가 나왔냐면 삽 회사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가자 서베이 참가자 두 번째는 건물주 그 다음에 참가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왔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삽회사랑 건물주는 뭘 올려? 가격을 올린단 말이야. 이거에 참가자는 못마땅해 한다는 얘기라고 싶은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냥 봅시다. 참가자들은 보았습니다. salary cost을, 그죠? undertaken by a struggling. 여기도 view A is B야. view A as B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에 의하여 취하여진 봉급의 삭감에 대한 걸, 그죠? 뭘로? 공정하다고 봤다는 얘기야. 회사가 힘들 때 월급을 자르는 건 공정해. 하지만 불공정하게 봤다는 얘기야. B2죠. 뭐가 뭐 할 때는? Profitable company. 수익성이 높은 회사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됐을 때는 불공정하게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좋을 때 연봉 삭감은 이상하다는 얘기지. 회사가 나쁠 때 연봉 삭감?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반대를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공정함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공정함은 그죠 흐르게 됩니다. 뭐로부터 흐르죠? Dual entitlement 두 가지 어떤 이름이 주제적인 원칙으로부터 흐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blind both buyer seller 사는 사람과 구매자들 사이에 bind 묶어주는 entitlement 뭔가 이제 두 가지 어떤 제목적인 어떤 원칙으로부터 흐르게 됩니다. 바이어들을 믿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뭘 자격 살 가격을 러프하게
러프하게 비유 가능한 뭐에 대해서 reference translation 뭔가 참고적인 어떤 그죠? 거래에서 거칠게 비교 가능한 가격을 사는데 자격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혹은 거래인데 어떤 거래가 최근에 발생한 모 내에서 회사와 이곳의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그죠? 셀러들은 파는 사람들 회사들은 반면에 자격이 있습니다. 뭐에? 프로핏 어떤 프로핏입니까? 레퍼런스 트랙션의 제한 내에서의 프로핏에 굉장히 자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가 나왔냐면 공정함의 관심사는 소비자들의 공정함의 관심사가 뭘 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거래들인데 거래들에 대해서 굉장히 물건을 구매한데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뭔가 참조적인 거래에 대해서. 그러면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는 거야? 공정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정함은 회사들이 가격을 마음껏 올리는 걸좀 막아주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석은 공정한 관심사가 1번, extend, 확장되었다. economic의 경계를 훨씬 더 넘어서 확장했다. 뭐 확장했다는 얘기 아니죠. 이게 공정함의 관심사가 확장했다는 얘기 아니고 2번 효율적으로 막았습니다. prevent A from ING죠.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공정함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가지게 되면 회사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잖아. 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좀 억제했다니까 정답은 2번이 제일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이런 공정함의 관심사가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소비 습관을, 소비자의 소비 습관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고. 4번, 발생합니다. 뭐가 뭐할 때, 회사가 부과할 때 비용을 미래 세대라는 얘기가 안 나왔고. 5번, 신속하게 합니다. 이익의 generating 거래를, 어디 부분에서? 회사의 부분에서. 오히려 완전 반대죠. 회사의 편에 쓴게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하니까 대절 이하를 상상해 봅시다. 네가 단지 7학년에 필드 트립으로 돌아왔던 거야. 7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수학여행으로부터 돋아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너는 사진들을 찍어야만 했다. 6개 다른 종류의 화력수, 침여수를 뭐 그리고 그것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었습니다. 우리의 힌트를 그리고 정보를 그저 클래스가 그죠? 포레스트를 걸어갈 때 정보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여행의 일화를 들은 거야, 지금. 수학여행 일화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번 먼저 볼까요? 너는 기록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왓절은 당연히 봐봐. 관계사 접속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고, 또 주어동사 나왔을 경우에는 삽입절로 본다 그랬죠? 주어가 뭐뭐 하기에 정도로 보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네가 사진을 찍을 때, 그렇죠?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사진을 찍을 때 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파리들은 거칠거칠하고 그것은 스무스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필드 트립에 대한 예시를 쭉 나와서 B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것은 smells like too pretty, 테레빈유, 테레빈유처럼 냄새가 나고요. 너는 비교합니다. 그 노트라는 것은 뭡니까? 필기를 비교한 compare A with B죠. 뭐랑 뭐를 비교하니? 노트랑 너의 친구들이랑 기록한 걸 비교하고 그리고 마침내 알아냅니다. 뭘 알아내지? 한 쌍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아내고 그래서 너는 새로운 걸 추가합니다. 오디오 리코딩을 목소리로 리코딩을 초과합니다. 뭐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잘 수정 가능하게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추가 오디오 기록을 추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면 사진을 찍고 노트를까지 했어. 근데 그것들을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서 틀린 한 쌍을 발견하면 뭘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이제 오디오 리코딩까지도 추가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10번. 몇년 뒤에 네가 40살이 됐을 때. 자, 그러면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당연히 B지.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잼민이 시절 때의 생각을 거기에 비가 왜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잼민이 수학여행
예시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잖아. 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40년, 40대야. 바로 이 잼민이에 대한 예시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잖아. 따라서 시가 먼저 나올 수 없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2번. 학교로 돌아와서 선생님은 주어 보여줍니다. 사진을. 그죠? 멍멍이죠. 어떤 사진이야? 학생들이 찍었었던 사진을 보여주고 클래스는 추측합니다. 그 종을. 오디오는 플레이 다시 풀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오디오가 녹음된다고 했으니까 오디오로 받으니까 정답은 B가 나오고 그냥 A가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억적인 필드 트립은 근데 너한테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그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는 얘기지. 근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BAC로 보시면 될것 같다. 너무 쉬운 논리적인 어떤 추론이었죠. 네가 40대 됐을 때 그리고 네가 발견했을 때 네가 네 딸에게 말하는 거 뭐에 대해서 그런 것, 뭔가 비닐이 덮인 뭔가 시더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네 딸에게 말하는 걸 봤을 때그 소리와 시야는 여전히 너의 마음에 오게 됩니다. 정답은 BAC 2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은 정말 정말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탑비인 관점도 항상 빈칸 순서 삽입 다 적용이 되는데 탑비인 관점에서는 인트로 부분에 thesis가 나온다고 했고요. 논지 바디 부분에서는 형태가 A랑 B랑 서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이런 경우에서는 A와 B의 대조로 글을 분석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일단 이 글이 딱이 글의 형태거든. 이걸 알면 좀 되게 편한데, 중요한 건 요약을 잘해야 돼. 어디까지 묶고, 그 다음에 이 묶은 게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믿음은 어떤 참가자들의 믿음이죠? 누군가가 탐닉한다라는 참가자들의 믿음은, 그죠? Bottle in a hab. 보틀의 천국이라는 게 뭔가 탐닉적인 거라는 어떤 믿음은, 근데 그게 Bottle in hab, hab은 뭐래요? Label. 쓰여진 어떤 토딱지래. 뭐가 뭐 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이 더 건강한 선택이었던 반면에. 그죠? 다른 것들이 더 건강한 선택이었던 반면에 기록되어진 표딱지인 heaven in bottle, 그 bottle 안에 heaven이라는 조금 더 탐닉적인 그런 참가자들의 믿음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들의 몸의 반응에 대해서, 뭐의 그 쉐이크에 대해서. 그럼 중요한 건 쉐이크에 대해서 몸의 반응을 끼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의 건강한 선택이었던 반면에 뭔가 bottle 안에 heaven이라는 어떤 탐닉적인 표딱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참가자들의 믿음은 훨씬 더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럼 뒤에는 영향을 끼친 예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얘기야. 자, 일단 그 위에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읽어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믿음은, 그죠? 영향을 끼칩니다. 음식에 대한 믿음이 뭐에 영향을 끼쳐?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야. 예일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주었습니다. 그죠? 사형식. study participants study participants 두 가지 쉐이크를 줬다는 얘기죠. 하나는 표딱지가 붙어 있는 건데 high fat 620 칼로리의 탐닉적인 쉐이크. 다른 하나는 low fat 130 칼로리의 합리적인 쉐이크라는 두 가지 표딱지를 줬다는 얘기지. 사실상 그두 가지 쉐이크는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물체인데 표딱지만 다르게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3번 이후부터 구렐린의 레벨. 구렐린이란 게 뭐야?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구렐린의 레벨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뭐에 기대하여? 인 탐닉적인 쉐이크를 마시는 데에 기대하여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죠? 그 드링크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첫 번째 예시는 뭐가 나왔냐면, 그죠? 620칼로리. 토딱지. 동일하지만 토딱지를 가진 거를 마셨을 때 뭐가 갑자기 올라간 거야? 갑자기 그렐린이 올라가고, 갑자기 그렐린 바로 상승했다가 바로 하강. 바로 이게 상승했다가 바로 하강인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 쉐이크가 만족했다는 걸 나타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예시. 합리적인 쉐이크죠? 합리적인 쉐이크는 몇 칼로리죠? 130칼로리의 합리적인
표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퀴즈. 이 A랑 B 똑같은 물체죠. 동일한 건데 표딱지만 다른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A랑 B랑 대조를 했는데 봐봐. 영향을 끼친 예시가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3번 이후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그렐린에 대해서 이 120, 130 칼로리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그렐린의 레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죠? 그렐린은 유지됐다는 얘기는 쉐이크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이걸 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딱지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이거 자체가 쉐이크에 만족했다는 얘기는 몸이 신체적 반응이죠. 신체적 반응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죠? 뭐에 따라서? 표딱지에 따라서 신체적인 반응이 바뀐다는 게 여기서 끄집어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을 끼친 예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3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 예스는 왜 나왔냐면은 위에 거는 사실상 뭐 한 거야? 사실상 두 개는 동일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의 반응에선 다르게 영향을 끼쳤다. 이기 때문에 그 예시, 그래서 논지가 바뀐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 탑비인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은 확실하게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리더들은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뭐에 반응해서? 국가의 어떤 경계 후퇴, 최근 경계의 어떤 침체에 반응해서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뭐 할 때? 소비자들이 사는 걸 멈출 때 경제가 그저 멈추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 중요한 그 위에는 비슷한 경계의 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우울한 거에 대한 뭔가 예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는 얘기지. 뭐 이 정도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매적인 부분, 소매라는 건 어떤 내수 그런 느낌이죠? 전체 경제에서의 소매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특별히 명백합니다. 뭐 동안에? 위기 시기 동안에. 위기죠? 경제가 유효한 위기 시기. 월드 리더. 예를 들어 심각한 경제 다운타운에 직면한 월드 리더들은 뭘 찾습니까?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9.11 이후에 US의 대통령의 부시는 주어 요청했습니다. 오영씨가 뭐가 뭐 하도록 아메리칸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그들의 삶을 뭐가 아니라 잃어버리지 말라고 자신감을 그리고 계속해서 스펜딩 소비를 하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경제가 유효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그 다음에 3번 이후부터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러면 대조가 바로 되기 이전에 뭐가 나겠네. 비슷한 요청 경제가 암울할 때 비슷한 요청인 이제 뭐가 나와야 돼? 3번에 딱 낀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반응이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위에가 경제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예시가 이미 하나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 경제가 나쁠 때 비슷한이란 건 경제가 나쁜 거.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러나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뭔가를 쓸 때라는 것은 오히려 경제가 소비자들이 위축이 안 됐을 때라는 그런 걸 받는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았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하나의 실험에서 10번이 되게 어렵죠? 하나의 실험에서 타겟 개인들은 어떤 타겟 개인들이냐면 그죠? 레이시스트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일을 완성하는데 거절을 했었던 개인들은 인식되었습니다. 중립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 인종차별적인 걸 할래 안 할래 했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은 중립적인 판단과들에 의해서 뭐 인정되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실어짐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참가자들에서. 어떤 참가자들이죠? 그 이전, 이건 헤드빈 에스크니까 세모 세계죠. 과거. 그 이전에 레이시스트 테스크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던 사람들. 그 타겟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했었던 뭐 없이? 컴플레이닝 없이 불평하는 것 없이 그렇게 했었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레이시스트적인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중립적인 판단가들에서 뭐 괜찮게 여겨졌던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유 알겠죠? 왜냐하면 야 나는 그때 그 레이시스트적인 걸 했었는데 그럼 내가 좀 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더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안 한 사람들도 나쁘게 봤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겠죠. 참가자들인데 어떤 참가자들이죠? 기꺼이 그 문제적인 행동을 기꺼이 갔었던 참가자들은 문제적인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레이시스 걸 했었던 사람들은 헤드건이야. 이 과거 이전에 했었던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않으면 예시적인 스탠스 그 거부에 대한 예시적인 스탠스는 그 거부의 예시적인 스탠스가 뭐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는 거부적인 스탠스들은 명백하게 그들의 도덕적인 스스로의 자의식에 위협을 가합니다. 맞잖아? 이전에 이렇게 했었어. 근데 나는 했었는데 쟤는 안 하네? 나의 도덕성에 굉장히 큰 위협을 취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지시합니다. 모함으로써 그녀를 둠으로써 그리고 보고함으로써 들 존경심을 그리고 매력을 누구에게? 그 반대자에게 매력을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지. 내가 못했기 때문에 반대자에게 못하네. 굉장히 이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나쁘게 했으면은 착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미워지는 거지. 그죠?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역할을 데몬스트레이팅 하고 있는 그죠? 뭔가 입증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그 참가자들의 스스로의 인식이 얻어지는 뭐 이전에 레이블 이전 그 어떤 반대 이전에 어떤 얻어 자의식이 얻어졌던 참가자들은 됐습니까? 모함으로써 퀄리티와 가치의 중요성을 반영함으로써 어떻게 그것들이 최근에 그것들을 입증했는지를 반영함으로써 그저 그 반대를 보기 이전에 스스로의 어떤 그 참가자들의 자의식이 확인되어졌던 참가자들은 이 주어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블랙리시를. 그 같은 블랙리시가 뭡니까? 뒤에 반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해석을 잘해봐. 참가자들인데 그 참가자들의 자기의식이 확실히 되었어. 그죠? 뭐 전에 그 레이브 반대자를 보기 이전에 자의식이 확실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레이시스트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어. 근데 하긴 했는데 아, 내가 잘못됐었구나, 그때. 라는 자의식이 확인이 되었던 참가자들은 같은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의식이 없는 사람과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없으면은 착한 일에 대해서 그 뒤에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되게 어려운 글이고 되게 좋은 글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적인 걸 하라고 요청받았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자의식이 있어. 그러면 그 반대자에 대해서 나쁘게 안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자의식이 없어. 나쁜 일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반대자에게서 반발을 한다는 얘기라고 싶은 거지. 자, 사실상 참가자들은 그러므로 스스로 확인되어진 참가자들, 자의식이 있는 참가자들은 그저 반대편의 어떤 반대자의 제스처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가졌다. 그 시기에 뭐에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를 덜 했습니다. 어떤 편안함을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덜 편안함을 보고했습니다.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의식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한 사람의 도덕적인 자의식에 대한 반영적인 방어는 동기부여합니다. 그 혹은 그녀가 뭐 하도록? 도덕적으로 예시가 되어진 타자들을 뭐 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덕적인 자의식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은 동기부여합니다. 그 혹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그런 예시들의 타자들을 뭐 하도록? 깎아내리도록이 맞겠지. 그러니까 reflexive라는 건 반응적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뭐 될 수 있습니까? 자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되게 좋았던 글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특히 되게 좋았던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요번에 6월 평가원 때 이런 문장 요약이 되게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제가 30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K
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